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 드리는 헌금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교훈은 여기에서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